그렇게 해서 만화에 대한 멋모르고 시작한 것이 네. 새로 눈을 뜨게 되면서 네. 다른 나라 이야기를 써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된 예. 겁니까? 예, 그 이야기는 동기가 있죠. 75년대에 제가 독일의 땅에 처음 딱 떨어졌는데 그때 받은 문화적 충격은요. 완전히 이건 제가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었어요. 짐작이 갑니다. 예. 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사면이 막힌 섬이었죠. 예. 북한 막혔죠. 해외에 나가려면 여권 하나 얻는데 석달 넉달 걸렸죠. 네. 그런데 외국이라는 것이 있는 건 알아요. 파리, 런던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실제로 가본 사람은 거의 없고 그지 그게 어느 정도냐면 광화문 내거리에 외국인이 서 있으면 애들 가서 꽤 찔러보고 가요. 맞았어요. 진짜 사람인가?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 그런 지금 얘기하면 그 글로벌 개념이 전혀 없던 시대였는데 글로벌 개념, 고부가가치 개념 이런 것들이 처음 날 도착해서 그것이 하나의 쇼크로 온 거예요. 문화적 충격으로. 네, 그래가지고 야 이것을 그 당시 이제 외국 오기가 어려웠으니까 이 경험을 나 혼자 갖기는 어렵다. 좀 전달하자. 이걸 좀 공유하자. 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만화니까. 예. 그래서 도착하는 달부터 시관이야 뭐 병호의 모험을 연재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학습 문화의 효시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주시면 뭐 영광인데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눈을 뜨게 된 것이 역사예요. 그렇죠. 역사. 제가 75년도에 독일을 갈 때만 하더라도 역사라는 것은 우리 개념 속에는 창피하고 그리고 참 수치스럽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역사였어요. 일제 식민 통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20세기를 보십시오. 1905년 을사 늑약부터 시작해서 한일 병탄에다가 35년 일제 치하에다가 광복되자마자 분단되고 전쟁 나고 그 다음에 또 4.19 혁명 그 다음에 또 군사독재 5.16 예, 예. 군사독재 시간 근데 바로 그지 박정희 정권 때 한참 유신 직후에 제가 떠났거든요. 그렇죠. 75년. 그 역사라는 것은 당시 우리 나이들은 그래서 그랬어요. 역사라는 것은 정말 잊어버리고 싶고 창피하고 오죽하면은 그 길 내는데 서대문 속 굽어발가는데 길 내는데 방해가 된다고 독립문 뜯어가지고 옮겼잖아요. 옆으로 옮겼죠. 옮겼죠. 고가도로 하나 만들었는데. 예, 예. 예. 그건 뭐냐니까 지금 같으면 거기다 유리 뚜껑을 씌워도 아까운데 예. 독일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던 나라에서 온 청년이 독일을 갔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역사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자랑스러운 역사건 창피한 역사건. 여기 가보면 하일리 하이네가 무슨 치를 쓴 방. 그것도 역사 아닙니까? 그리고 지나가는데 따가다다 그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데 여기 깐 돌이 350년 된 거다. 그리고 저 건물은 700년 된 거다. 800년 된 거다. 그런 역사가 갑자기 쿵 하고 와닿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가 한 기숙사에서 9년을 살았는데 그 기숙사의 국적이 35개예요. 학생들, 유학생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네. 근데 얘네들이 모여서 이제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맥주 하나 놓고 계속 안주는 토킹이에요. 토론. 그럼 체코에서 오네, 우크라이나에서 오네, 뭐 온 세계에서 온 애들이 대화를 하는데 전부 내가 모르는 얘기들만 해요. 그렇죠. 그 얘기는 역사 얘기예요. 그렇죠. 야, 30년 전쟁 때 말이야. 뭐 이러더니 장미 전쟁이 어떻고 히틀러가 어떻고 뭐 우리 하나도 안 배운 거 모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역사가 이 과거에서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오늘이 바로 내일의 역사가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아, 이건 내가 좀 해야 될 일은 이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역사에 대한 재발견이 큰 문화적 충격에서 비롯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것이 먼 나라 이웃 나라죠. 거기 지금 과거는 언제부터 거슬러 가는 겁니까? 근데 그 역사가. 그 역사를 전부 거슬릴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그 나라마다 핵심 키포인트가 있어요. 예컨대 프랑스 그러면 시민혁명이죠. 1789년? 네. 그러나 진정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시민민주주의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에서 비롯된 네,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대혁명을 중심으로 이제 프랑스 역사를 썼고. 그 프랑스 대혁명 한 번이 성공해서 모든 걸 다 정리한 것도 아니잖아요. 정리한 거 아니죠. 그 후에 다시 30년, 48년. 7월 혁명, 예. 2월 혁명 뭐 쭉 예. 이어져 나가고. 이어져 나가고, 예. 그 예,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오히려 독재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들어오고. 근데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소위 혁명 이념을 세계에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등장하는 나폴레옹 전쟁이 가져온 가장 큰 효과가 소위 내셔널리즘.
네, 네. 민족주의가 전세에 퍼져가지고 그것이 오늘날 민족주의 그러면 한동안 멋있고 낭만적으로 들렸는데 21세기의 재앙으로 재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의 여섯 개 나라. 예. 그 다음에는 일본. 일본.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세 권. 미국이 세 권. 미국인 편 한 권. 미국의 역사 한 편. 근데 미국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프레지던스입니다. 대통령. 미국이 어떤 대통령을 맡느냐에 따라서 미국의 성격이 확확 달라지잖아요. 네, 네. 레이건 있을 때 하고 클린턴 있을 때 하고 부시 있을 때 하고 다 다르잖아요. 지금 오바마 있을 때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역사는 미국 대통령을 빼고는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미국은 세 권이에요. 근데 혹자는 미국이 세 권이 된 게 사대주의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만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 얘기고 미국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이 프레지던시 없이는 곤란하죠. 이쯤 되면은 그냥 이제 또 만화가 스토리텔러뿐 아니라 역사학자 학자는 아니죠. 학자라는 것은 모든 것을 풋노트에다가 그다음에 쿠엘레라고 해서 원전 그것을 다 대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어떤 인용이나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역사 책들 쭉 읽고서 거기서 팩트 뽑아내서 팩트라고 얘기하기 좀 뭐합니다만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야기로 묶어낸 거다. 저는 학자가 아니라 번역자예요. 번역자다. 네. 겸손의 말씀이고. 겸손이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역사를 꿰뚫는 자기 마름의 통찰력 같은 게 있어야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도 이제 여러 나라 역사를 다뤘는데 일본, 미국 다음에 중국을 다뤘어요. 예예. 우리나라 편도 다루고. 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으로 스페인 편도 다루고. 그래서 쭉 하다 보니까는 아하, 요즘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느껴지는 것이 역사를 제대로 하려면은 이건 퍼즐 맞추기다. 퍼즐? 예. 네, 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요, 아주 엉성한 퍼즐이에요. 퍼즐의 부분이, 피스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지도를 만드는 퍼즐을 갖다 놓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조각들은 미국 조금, 일본 조금, 중국 조금, 그 다음에 서유럽 조금. 근데 가운데 답이었어요. 우리가 카자흐스탄 역사를 합니까? 관심도 별로 없죠. 관심도 없고 오스만 예. 제국 역사를 합니까? 예. 주로 선진국 역사만 선진국 역사만 안다기보다도 손대고 있지 나머지는 전부 모르지 않습니까? 하긴 이 총장님이 그리신 것도 주로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었는데 네. 거기서 한계를 느껴가지고 먼 나라 이웃 나라 시리즈를 끝낸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는 선진국 내지는 한 나라만 다뤄서는 안 되겠다. 이 지도의 퍼즐을 역사 지도의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을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것이 이제 가로세로 세계사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가로세로 세계사. 예. 예. 그래서 중동편, 발칸편, 그다음 동남아시아편, 그다음에 최근에는 아시아 아니 태평양의 젊은 국가들 해가지고 소위 그 세임 모나크 유니언 동군 연합이라고 해가지고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신생 국가들. 네, 신생 국가들. 네. 그다음에 최근에 오스만 제국을 다루다가 이 자리를 받는 바람에 지금 중단한 상태죠. 그 공부를 다 언제 하세요, 그렇게? 그게요. 이 퍼즐을 맞춘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세계사를 쭉 보다 보면은 이렇게 쭉 보고 이렇게 맞추면은 세세한 건 몰라도 이 흐름을 다 잡혀요. 그림이 그려집니까? 예. 왜 그러냐니까. 역시 건축공학 하신 게 그나마 남아있어요. 예, 예. 예. 왜 그러냐니까. 지금은 네이션, 한 국가별로 이렇게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국가가 200여 개가 된 것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그렇게 늘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18세기, 아니,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서른 몇 개 나라밖에 없었어요. 그전에는 전부 제국 개념으로 남았어요. 네. 오스만 제국. 네. 그 다음에 무슨 제국, 무슨 제국. 그렇다면 그 제국이 아니더라도 공동체, 대형 제국. 그러면은 쉬운 네 개의 그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예컨대 유럽 그러면은 유럽이 그렇게 많은 34 개의 나라가 있어도 그 나라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 국가예요. 그것은 예컨대 뭐 정교든 카톨릭이든 개신교건 루터교건 어쨌든 이 사람들은 전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것은 유일신 국가죠. 그것은 정신적으로 하나의 정신세계로 포메팅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적인 유사성이 네. 있어야 또 하나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침대에서 자고 포크나이프 쓰고 그러니까 이 유럽은 거의 너무나 많은 유사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특별하게 뛰어나거나 어느 하나가 너무 튄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 경우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가 좀 다양하고 네. 네. 아시아 중에서도
제가 겪은 바야만 가장 다른 세 개의 이웃이 일본, 한국, 중국입니다. 아, 한중일. 예.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일본은 섬나라로 일본에 처음 외국 군대 발이 닿은 것이 맥아더 장군이 처음이에요. 그전에 외국 군대가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외국하고 단절은 안 했지만은 그러니까 외따로 떨어져 살아왔다는 얘기죠. 우리 이 한반도는 그렇게 거대한 중국하고 맞닿아 있으면서 그렇게 싸움 박질을 해대면서도 끝까지 자주성 지켜왔잖아요. 저항한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중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4대라는 방식을 통했더라도 자주성은 지켜왔거든요. 우리를 지키고 살아보자. 네. 네. 그래서 그 딴 건 다 좋은데 중국 사람들 들어와서 한 건 못하겠잖아. 아, 그렇죠. 조선시대에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독자성 내지 그것이 너무나 다르게 이 세 나라예요. 그 바로 그런 역사가 오늘날에도 예. 유럽은 지금 EU로 뭉치는데 그렇죠. 한중일은 지금도 이런저런 얽히고 설키고 물론 예. 경제적인 관계들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풀지 못한 숙제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고 이제 예. 또 국민성도 너무 달라요. 그 많은 나라들 그리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나라는 어디입니까? 그 아무래도 이제 일본이 좀 어렵고 일본. 특히 또 우리나라 편이 어렵죠. 한국 편이 제일 쉬울 것 같은데 왜 어렵죠?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아, 서로의 또 예. 그래서, 상황이 다르고 예. 그래서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일본 편 끝나고 나왔거든요. 한국 편이? 예, 한국 편이.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전에 나왔던 먼 나라 이웃 나라는요. 한국 편을 쓰기 위한 예고편이었어요. 그래요? 그 정도입니까? 아니 왜 뜬금없이 프랑스 얘기를 하고 영국 얘기를 하고 독일 얘기를 하고 일본 얘기를 합니까? 결론은 뜬금없이 한국이 이렇다 그러면 네가 뭔데? 네가 왜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해? 역사학자도 아닌 사람이. 네. 예. 그런데 이 여섯 군 먼 나라 이웃 나라 독일은 이렇고 영국은 이렇고 프랑스는 이렇고 일본은 이런데 한국은 이렇다. 그렇대? 그런 객관성을 부여받기 위한 작업이었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복 표 뭐가 이제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 편이 제일 어렵고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독자들은 전부 우리나라는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다 할 말이 많은 거고요. 그럼요. 네. 그들을 납득시키려면 네. 그만큼 어려웠다. 네. 하긴 외국 이야기는 좀 틀린 내용이 있어도 다 뭐라고 지적들 안 해요. 안 하죠. 그냥 보고 넘어가는 네, 거죠. 네. 그 다른 나라 중에서는 특별히 좋아하는 나라가 있으세요? 제가 지금 가장 흥미있게 만든 책이 스페인 편이죠. 스페인. 네. 이유는요? 스페인이 스페인 제국 아닙니까? 네. 그 스페인 제국, 스페인 나라 역사가 참 흥미로운 것이 융성과 동시에 몰락을 시작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죠. 불과 100년이 안 돼요. 전 최전성기가. 그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어떤 톨레랑스, 관용을 제 이름을 또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예, 바로 그 이름인데요. 관용의 정신. 이 관용의 정신을 잃어버리면서 그 나라가 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스페인이 1492년에 통일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평화롭고 관용의 나라였습니다. 기독교도 유대교도 그 다음에 이슬람교도 등등 할 것 없이 모든 그런 인종들이, 인종과 문화가 다문화, 다민족, 다문화, 다언어. 이것이 다 공존하는, 왜냐면 그 아랍인들이 지배했다고 했었기 때문에 아랍인들의 종교인 이슬람교는 굉장히 관용의 종교입니다. 이슬람교가 요즘은 상당히 폭력적인 종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건 IS라든지 무슨 탈레반이니 이런 극히 일부만 극렬 분자들 때문에 이슬람의 정신 자체가 평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사말이 아사람 알라이쿰 신에게 평화를 그러니까요. 그 평화가 바로 이 이슬람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정신인데. 정신인데 그리고 또 관용이 또 이슬람의 정신이에요. 그 이 이렇게 관용적인 나라인데 갑자기 이 1492년 카톨릭에 의해서 통일이 되면서 종교가 통일이 됩니다. 문화가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정치가 통일이 돼요. 그러면서 이질적인 존재들은 전부 추방을 버렸어요. 유대인 쫓아내고 아랍인 쫓아내고 예, 그러면 노동자 계급 쫓아내고 그리고 허리를 했던 전문 직업인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들도 쫓아내고 다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나라가 펑션이 정기가 된 거예요. 기능이.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 신대륙에서 들어오는 황금, 엄청난 황금이고 뭐고, 전부 전쟁으로 탕진하고,
그 이 융성과 동시에 몰락을 시작한 나라가 스페인 역사예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역사는요, 스페인만 그런 게 아니라 오스만 제국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고대 로마 제국도 그렇고, 이 거대한 제국이 관용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새로운 통찰인데요. 예. 예. 넓은 제국이라는 것은? 제국은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렇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데. 예. 어떤 하나의 종교, 하나의 언어를 주장을 한다면은, 거기에 속하지 않은 문화권, 언어권, 종교권은 당연히 반발하고 저항하게 되죠. 그렇죠. 분열이 생기는 거죠. 예. 전쟁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고.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제국만 그런 게 아니라요. 한 나라도 그렇습니다. 한 나라도. 지금도 우리나라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다문화 주민이 170만 명이 넘어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죠. 그것은 글로벌화 시대의 하나의 숙명이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예, 예. 이제 슬슬 이런 청년 시대 문제가 외국인 근로자 때문이라는 그런 반외국인 정서가 서서히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벌써요? 그럼요. 이것이 뭐냐면 불관용 전쟁이거든요. 유럽은 일찍부터 그런 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 경험을 하고, 그것이 이제 그 소위 한참 후에 유럽연합이니 뭐니 하면서 국경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게 떼거리로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기 동유럽하고 아프리카 북부에서 네. 살기 위해서 몰려오는데, 이제 그 경제가 잘 나가는 국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는 좀 받아주자. 근데 영국, 프랑스 같이 경제가 좀 나쁜 나라들에서는 지금 심각한 국가 문제로 떠올랐거든요. 난민 문제 뭐 이런 거. 난민 문제. 그래서 그렇죠. 반이슬람, 반외국인 그런 것이 점점 극우화되어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큰 뇌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계 역사와 특히 유럽 중심의 제국의 흥망성쇠까지를 보시면서 중요한 것은 다양성의 인정, 그렇죠. 관용의 정신이다. 예. 사실 그게 21세기 앞으로 세계 시민, 글로벌 사회에 관통하는 기본 정신, 철학의 그렇죠. 중심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걸 역시 역사를 보면 나오는군요, 답이. 당연히 답이 나오죠. 네, 네. 참, 그래서 스페인을 가장 좋아하시고 한국을 그리기가 가장 어려우셨고 네. 앞으로 아까 저 하다가 중단하신 오스만 제국 부분은 지금 총장 맡으셔서 못하시는 거지. 네. 그렇지만 이제 주말에 조금씩 작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리고 계세요? 네. 작업을. 근데 이제 속도가 옛날보다 훨씬 느려진 것뿐이죠. 연세도 있고 하니까. 나이는 별로 잘 모르겠는데 예, 그 하는 일이 너무 뻔하니까. 근데 이제 그 절대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좀 느릴 뿐이죠. 다른 일이 바쁘셔서. 예, 예. 지금도 근데 손으로 직접 그리신다면서요? 그럼요. 네 컷짜리 그 칸 안에. 예. 컴퓨터로 안 하세요? 아, 컴퓨터는 지금 신세대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는 역시 아날로그 세대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씁니다만은 작업은 예. 손으로 합니다. 손으로 직접 그려야 맛이 납니까? 아무래도 50년 동안 익혀온 손맛이 아무래도. 네, 네. 지금 쭉 총장님의 어린 시절부터 네. 지금까지를 쭉 말씀을 들어보니 어찌 보면 평생이 만화네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만화고. 그러면 이원복 총장님께 만화란 무엇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만화란 것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예. 왜냐니까요. 저는 예.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직업이 만화가는 또 아니시네 보니까. 만화가죠. 만화가신가요? 아, 만화가인데 잠시 아니, 총장이라는 부업을 하고 있는. 총장 하시기 전에 덕성여대 교수를 벌써 몇 년 하신 거예요? 31년이요. 거기서도 만화를 가르치신 겁니까? 만화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있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어떤 전공이란 것이 여관방 같은 거예요. 네. 그 얘기 뭐냐면 방마다 다 있어가 전공이 있어가지고 타 전공은 절대 침범 못합니다. 남의 방 못 들어가듯이. 그랬었죠. 서양학과, 동양학과, 무슨학과, 예, 예, 무슨학과. 예. 근데 요즘에는요, 통섭, 예, 크로스오버. 다재 학문, 예, 뭐 이렇게. 예, 크로스오버. 그래서 요즘은 호텔 로비 같은 시대예요, 전공이.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공이 다 나와가지고 넘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만화하고, 일러스트레이션하고, 회화하고,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긴 그래요. 예. 시각 디자인. 예. 그래서 이제 전 그 일반적으로 그러한 그 전공들을 비주얼 콘텐츠라고 얘기하죠. 비주얼 콘텐츠, 전반. 예. 예. 아. 그걸 쭉 다루시면서 교수로 동시에 또 만화가로 그렇죠. 평생을 정말 네. 만화와 함께 즐기셨나 봐요. 놀이터라고 하는 걸 보면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뭘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 일엔 두 가지가 있다. 잘하는 일이 있고 좋아하는 일이 있다.
때 너는 좋아하는 일을 해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업도 안 되는데 무슨 한가한 소리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만약에 선택의 가능성이 있다면은 잘하는 일은 경쟁자가 항상 있을 수가 있고 또 그 일이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좋아하는 일은 당장 뭐가 어떻게 안 될지는 몰라도 평생을 할 수 있습니다. 즐기면서 할 수 있습니다. 만화가 저에게 그랬죠. 그러니까 즐긴다는 얘기는 놀이터야 이것이 즐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만화를 만약에 이것이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내가 굶어 죽는다. 절대절명이다. 하기 싫은데도 부모 처자를 위해서 해야 된다. 그때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걸 그리면서 혼자 낄낄대고 웃고 좋아하고 재밌고 다음에 뭐 할까 그런 고민도 하고 그런 나만의 정신적인 그런 놀이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그렇게 오래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총장 되시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U자형 인재를 만들겠다. 근데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이제 이거 장인이 되어라. 한우물을 파라. 한우물 파라. 그것은 21세기는 굶어 죽으라는 얘기죠. 5년마다 이 사회 패턴이 바뀌고 지금 직업이 바뀌고 사라지는 직업, 새로 생기는 직업이 막 명멸하는데 한 종목을 파가지고 그렇죠. 꼭 쓸모없어지면 어떡할 거야. 이제는 평생 직장의 개념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요. 평생 직업의 개념도 없어졌다고 그러지 없어졌죠. 않습니까?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변신의 영역입니다. 지금의 20대는 아마 죽을 때까지, 100세에 죽을 때까지 직업을 한 3번, 4번 바꿔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한우물, I자형 지식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예.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하나의 전공 지식이 있고 그리고 폭넓은 교양 지식이 있는 T자형 지식인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안 된다는 얘기죠. 두 개의 전공을 갖고 어려워지네요. 거기 두 개의 전공을 갖고 거기에 폭넓은 인문 상식을 가진 예. U자형 지식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폭넓은 교양에 이중의 전공, 예. 졸업, 이게 더 나중에는 더 필요해지겠죠? 근데 문어발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두 개 정도만 하면은 예, 예. 그래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하긴 거죠. 하긴 대학 시절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기초, 기본을 하는 거니까 두 가지 정도 해두면 거기서 네. 파생시켜가지고 그렇죠. 다양하게 또 다른 걸 많이 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자, 최종적인 목표가 있다면 뭡니까? 그것은 뭐 제가 체력이 허용하는 한 총장 임기 끝난 다음에 계속해서 만화 그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만화의 목표가 있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내가 뭘 그리고 싶다. 이제는 너무 욕심을 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욕심을 많이 축소해서 가로, 세로, 세 개 사로 제안을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이게 퍼즐 맞추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스만 제국을 끝내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건강과 시간이 허용된다면 한 두 개 정도를 더 다루고 싶어요. 어디입니까? 인도하고 러시아. 그럼 거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한다면 아프리카. 중남미 쪽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중남미는 스페인을 보면은. 다 연결이 되죠. 기변이 됩니다. 예. 세계사를 혼자 다 쓰시네요. 그렇게 되나요? 그것도 만화로. 예. 네. 아무쪼록 우리 자녀들 더 나아가 이제 손자 세대까지 예. 사랑받을 수 있는 국민 만화의 명성도 계속 이어가시고. 네. 예. 이건 업데이트 안 되면 사람들이 안 볼 테니까 그렇죠. 업데이트의 부담과 책임까지 드리는 겁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집에 원나라 이웃나라 책 한두 권쯤 있으시죠?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한번 다시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제국의 흥망성쇠, 그래 다양성을 인정하고 관용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한번 깨우쳐보시기를 바라면서요.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안녕히 계세요.